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 이상로입니다. 또 이렇게 특집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또 첫 번째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하는 시간이 또 이 아침 8시인데요. 제가 또 5월달이어서 6월달, 그리고 상반기, 그리고 2분기 또 베스트 파트너 1등으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앞서서 박하윤 앵커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에코프로라든지 루닛이라든지 또는 이수페타시스, 아진산업 이 네 가지 종목이 내 계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종목군으로 보면 상당히 작은 몇 가지 이 2,300개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그 네 가지밖에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업종으로 조금 더 넓혀 본다면 그만큼 좀 더 나에게 확률적인 부분이 많이 와닿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진산업이 2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타의 자동차 부품주들도 50%에서 200% 또는 300%까지도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있었고 에코프로가 2분기에만 2배 이상에 대한 상승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도 50에 60%씩 오르는 모습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업종과 트렌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선점을 했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던 그런 부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1월 달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가 반드시 바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덕양산업은 3배가 올라왔고 아진산업은 2배가 올라왔고 최근에는 대원광업은 또다시 한 번 더 80%에 대한 강한 상승을 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양극재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양극재는 2분기 실적이 개선될 흐름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현재 신고가를 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AI라든지 의료기기 마찬가지죠. 미리 선점할 수 있었던 재료들이었고 그런 재료들 자체가 지금 현재는 많게는 2배, 적게는 30%에서 50%까지 육박할 정도로 강한 상승세들을 지금 현재도 이끌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에 그런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그런 7월 달부터 이어질 수 있는 후반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또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선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재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훈의 텐텐베거 많이 시청하시면서 시장의 핵심적인 흐름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제 6월달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현재 상반기를 본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제조업이 조금씩 부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같았으면 이제 뭐 공장이 큰 기업이라든지 부지가 크거나 또는 이제 산업이 굵직굵직한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경기와 민감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쉽게 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고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가 되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기계업종은 이런 재건 관련된 이슈를 타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뭐 순살 사이라는 상당히 지금 비하가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 나머지 이제 건설주라든지 철강 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서는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주도 최근에 수주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피팅 밸브 업체들부터 강한 상승세를 현재까지 기록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활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상당한 드라이브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6월 시장에는 좀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가는 모습, 그 에코프로 BM도 신고가를 한 번 더 트라이를 해내는 모습이 나타났고 포스코 그룹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흐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양극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차전지 안에서도 양극재가 단가가 50에서 60% 정도를 육박합니다. 그렇다 보니
2차전지 시장 자체는 결국 양극재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철금속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이 삼원계 배터리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삼원계 배터리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 알루미늄에 대한 역할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리튬이라든지 우리가 뭐 여기에서 이제 니켈이라든지 그죠? 또는 망간 자,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철금속 안에서도 알루미늄이라든지 또는 리튬이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까지도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니켈 관련이라든지 망간 관련된 기업들도 재평가를 소폭이나마 받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주들인데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 우리가 과거에 환율에 대한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보면 환율이 이제 1,200원 단위 기준입니다. 1,200원대 위로는 우리가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1,300원 단위 넘어가면 그때는 원화 초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IMF 이후로 1,300원 단 위로 넘어갔던 시기가 시기적으로만 따진다면 약 4번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드문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도 1,300원 윗단을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원화 초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수출주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의 움직임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현대차라든지 또는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6월달까지도 상당한 상세를 기록했다는 거죠. 여기에 따른 상승세의 기반은 바로 실적이라는 기반이 현재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에서도 미국에 대한 호평을 받으면서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제 이 AI 의료기기가 제약 바이오 업종 안에도 많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트렌드는 뭐 임상에 대한 부분이 1상부터 3상까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기대감들이 대단히 높았고 실질적인 형체는 어떻게 보면 알아보기에 상당히 힘든 왜냐하면 이제 전문 용어들을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하지만 이제 AI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그 의료기기를 내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형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AI 의료기기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특히 미국 발에 대한 호재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북미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남미권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으면서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AI 의료기기 안에서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대부분 다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K-엔터에 이어서 우리가 K-의료기기가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부분이 2분기 실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 6월 달에 선반영이 되는 그런 양상들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실적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에 대한 낮은 실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시장이 바라볼 때는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분기가 최악이었고 앞으로 3분기는 그보다는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냥 DRAM이라든지 또는 DDR4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DDR5라든지 또는 HBM 반도체라든지 또는 PIM 반도체라든지 이런 새로운 단어를 엮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반도체 주식시장에서 상당 부분 붐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상반기 그리고 6월 달에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던 기업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는 것이 뒷받침되고 있고 그 실적이 바로 기저효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보수적으로 진행되는 구간 안에서도 바로 이런
숨겨진 키워드는 바로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키워드가 바로 환율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군들을 좀 더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함축시켜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6월 달에 우리가 일별로 봤을 때 많이 움직였던 트렌드들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6월 달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7월 달 그리고 8월 달 이어서 연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자체가 나옵니다. 지금 바이든도 다시 한번 얘기했던 것이 미국의 하나큐셀에 대한 기공식에 참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첫 번째 정책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친환경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친환경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었는데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재선을 시도를 해야 되는 과정들인데 아직까지 일자리는 10분의 1도 차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상당한 붐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국내 업체들과에 대한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앞으로도 상당한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류 관련된 부분은 이제 개별적인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영업무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한세시럽 같은 베트남 자체 어느 정도에 대한 그 뭐랄까요?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조금 개별적 움직이는 기업들이 감성 코퍼레이션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단기적인 테마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 자체는 뒤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최근 들어서 얘기 나오는 것은 우리가 AI 반도체는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연산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설계 관련된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강한 급등세를 보였던 것이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이 강한 급등세를 보였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재평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후반기에도 상당한 상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타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6월 초에 나타났던 이슈들이 지금 다시 한번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던 이슈들이 이때도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이슈가 되었었구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면 올해 이런 급등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더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2차전지 공정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쯤은 한번 보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컨텐츠 관련 뭐 전고체 배터리, PCB,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자, 여기서도 또 똑같이 또 나왔던 것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또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죠? 지금 보면 6월 달에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수급은 꾸준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수급은 들어왔지만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7월 달, 8월 달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어낼 수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이제 풍력 관련된 기업들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PCB 관련주가 나오는데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자 별표 3개 놓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PCB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로 기판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회로 기판은 우리가 이제 전장 부품, 전장에 대한 부분 자체, 전자기기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가장 먼저 주문 생산량이 늘어나는 곳이 바로 이 PC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문 초도 물량 자체가 상당 부분 찍힌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가장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진료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이슈는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AI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우리가 과거에 원격 진료라고 얘기했을 때 강세를 또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런 기업들도 함께 지금 체크를 한번 반드시 해놓고 봐야 되겠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의료기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2차 원재료. 요거는 이제 요 그림을 통으로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튬은 2차 전지를 생산할 때 리튬에 대한 비중이 우선 70%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제가 개념을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양극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극재는 우리가 리튬이 70%가 포함됩니다. 리튬 70% 더하기 전구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전구체는 이제 합성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NCA 배터리라고 하면 그러면 그의 NCA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구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리튬이 들어가면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전구체는 빈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분양을 받게 되어서 사람들이 들어가게 살게 되면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활성화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양극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전구체, 사람이 들어오고 나면 양극재가 되는 거죠. 그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은 반드시 중요하다. 2분기부터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슈는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구리라든지 니켈 관련된 부분, 망간, 알루미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또는 망간, 그리고 니켈, 흑연 정도는 반드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에서도 시장 이슈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현대차라든지 또는 이제 기아차에서 미국 조지아 공장을 짓는 것도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물류를 먼저 기반으로 해서 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과거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가장 먼저 떴을 때가 2019년도. 그때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앞으로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대기업들은 상당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2023년도가 되게 약 5년에서 4년 정도 시간적인 부분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기업들은 상당한 준비를 해왔고 그런 것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도 앞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도 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크게 나타났었고 그리고 뭐 통신 장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통신 장비와 우리가 이 전력 설비는 두 가지를 엮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 상당한 상승을 기록했고 이런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많이 움직였던 기업들이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조립식 주택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의 핵심적인 재건 관련된 키워드였다면 최근에는 이런 재건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 더 범위를 넓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범현대가 관련된 기업들이 재평가를 이제 받았죠. 뭐 HD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또는 HD 현대인프라코어 또는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아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통신 장비 관련해서 지난주 또 강하게 상승을 기록했던 것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들이 통신 장비 관련해서 재건 관련된 이슈와 엮이면서 또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뭐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 또는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도 원래는 잘 안 움직이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논리를 입힘으로써 시장에 대한 강한 상승을 좀 붙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전력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슈화가 좀 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더위가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4월 달부터 블랙아웃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이 인상이 되면서 앞으로도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언론에서에 대한 그런 보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앞으로도 꾸준한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6월달 시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했던 이슈들이 여러 번 되풀이가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부분들, 그리고 아 이거 나도 알고 있었는데 아 미처 이거는 아 내가 이거를 좀 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못 샀다라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7월달 그리고 후반기는 어떤 기업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자, 그 부분을 좀 더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상반기에 함께 우리 회원분들과 매매를 했던 기업 중에 한 개가 자, 프로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프로텍. 자, 우리가 이제 이 프로텍이라는 기업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방열판에 해당하는 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AI 반도체가 확산되면서 프로텍이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34,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4,000원대까지 단기간에 올라왔으니까. 자, 요게 이제 6월 9일이니까 딱 요 자리였죠. 딱 한 달 만에 지금 강한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동차주, 뭐 요즘 시청자분들 안에서는 저를 차상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정도로 강조를 해드렸던 것이 자동차주들이었는데, 지금 뭐 자동차들 대부분 다 올라왔죠. 그래서 덕양사람은 한 3배 올라왔고, 아진사 2배 올라왔고, 최근에 대원광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가면서 또 지금 현재 70% 이상 또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오늘도 자동차 관련주 하나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Y 모듈러 주택 관련된 부분에서도 항상 이제 고점에서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저점에서 잡아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영업무역도 좋은 바닥에서 움직임이 현재 상승세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었고, 자, 최근에 현대 코퍼레이션 이런 대형주들도 사실 잘 안 움직입니다. 그죠? 안 움직이는 종목이지만 이런 저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추천 일자를 보면 5월 9일입니다. 그죠? 두 달 만에 이만큼씩 대형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자, 충분히 후반기에도 기회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종목군들이 직접 매매를 했던 기업들인데 그만큼 시장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트렌드들만 알고 가시더라도 내가 차트를 잘 못 본다 또는 나는 수급을 잘 못 본다. 대신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는 좀 자주 보고 신문을 자주 본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시장은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 이제 통찰력을 누가 더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7월달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우선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2450포인트, 한 2620포인트까지 상방은 조금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방향성을 잡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 12일 날 미국에서 이제 CPI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CPI가 3월 3점 초반대가 나온다면 그때는 제롬 파월에 대한 금리 인상 얘기는 조금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3점 후반대가 나온다면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우리가 한 820포인트, 한 900포인트까지 좀 더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 25일에서 26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7월 달 이후에는 다음에 8월 달에는 없고 9월 달에 또다시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제 7월 달이 상당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것이, 7월 달에 만약에 금리 동결을 한다면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대신에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9월 달에도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도 우리가 여지를 좀 더 둬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에 대한 금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변수는 이제 휴가 시즌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현재 7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8월 때까지 계속적인 이제 휴가 시즌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건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제조업에 대한 부활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거 우리가 이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1년도 그 사이의 움직임들을 보면 이런 제조업에 대한 부분을 재평가를 상당히 받아왔습니다. 뭐 전차군단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죠. 그 전기전자와 자동차. 그때 또 얘기 많이 났던 것이 차화정이라고요. 차화정. 자, 차화정이 이제 자동차, 화학, 정유. 그러니까 조금 덩치가 큰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도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학주들이 워낙 또 저가 권역까지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기업종도 그렇고 건설이라든지 철강금속도 잘 안 움직이는 기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서 저가를 잡아주는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감안해서 보면 후반기에도 이런 제조업들이 상당 부분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응주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바닥 권역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 내에서는 좀 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좀 더 낮춰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세도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AI라든지 로봇은 AI와 로봇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무인화와 자동화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오늘 아침에 저도 출근을 하면서 주차장에는 요즘 사람이 있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무인 주차장을 운영됩니다. 그만큼 이제 기계가, 시스템이 그것을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식당 같은 데를 가더라도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다 이런 키오스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키오스크 관련주들도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의 이런 트렌드들을 반드시 조금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쪽을 좀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자동차를 좀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동차 별표 3개 놓습니다. 자,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주들이 2013년도까지 올랐습니다. 약 5년 정도 올랐습니다. 5년 정도 올랐는데, 이때 이제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이제 원화 약세였습니다. 원화 약세. 자, 그리고 이때 2008년도, 2009년도에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주나 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했던 일이 미국 진출을 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화 약세 키워드. 그 또 한 가지가 바로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얘기하는 것이 엘라바마와 조지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엘라바마, 조지아의 엘라바마에는 우리가 현대차에 대한 공장들이 많고, 조지아에는 기아차 관련된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진출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진출한 거냐 하면 2008년도에 진출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상당한 진출들을 많이들 해왔고 지금 이 이후로 지금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기에 미국 내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현재 재평가를 받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적인 테마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처음 상승했을 때가 언제냐면 2017년도 3월 15일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가 2017년 3월 15일 날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냐면 스타필드 하남에 처음으로 테슬라 매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7일 테슬라 청담 매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달 그때부터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삼성 SDI,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그런 기업들이 여기서부터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원화 약세라는 키워드가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고 미국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면 이게 단기 흐름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시대적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1월 달에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작게는 2배, 많게는 3배 오른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동차 업종 안에서도 내년까지 본다면 1000%가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한 종목에선 1000% 나옵니다. 반드시 이 섹터를 기억하고 보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요거는 이제 미국 지도인데 제가 직접 수작업으로 제가 직원들하고 이 그림을 좀 그리다 보니까 조금은 아마추어 같은 그림이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미국에 이제 여기가 이제 몽고메리라는 도시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이제 애틀란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이에 여기 고속도로가 이렇게 이어지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고속도로가 85번 고속도로입니다. 자, 여기에 이어지는 도로 안에 우리나라 여기 있는 기업들이 다 100가지 기업들이 여기에 진출해 있습니다. 100개 기업들이. 현재 여기에 적혀 있는 기업들이 다 재평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진산업이 신고가를 가고 있죠. 덕양산 신고가를 갔습니다. 얘 3배 올랐습니다. 자, 대원광업이 지금 상한가 가고 지난주에 또다시 한 번 더 70% 올랐습니다. SL 지금 신고가입니다. 서현이와 신고가고요. 최근에 동원금속 신고가 갔습니다. 화신 신고가 같습니다. 지금 서진 오토모티브 여기에 자회사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최근에 신고가 같죠. PHA 최근에 급등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한 여기에 지금 제가 다 적지 못했는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조지아 쪽은 기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고 엘라바마 쪽은 현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두 군데 다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스코 그룹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지금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정책 방향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포스코 그룹이 현재 이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회사. 포스코로 하면 단단하죠. 조금 무거운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동적인 움직임보다는 정적인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스코입니다. 왠지 좀 무겁고 고로에서 쇳물을 붓는 그런 느낌만 좀 생각이 되게 되는데 이제는 이 기업이 좀 더 혁신을 입히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약 50에서 55% 정도 차지합니다. 여전히 포스코는 철강 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철강을 담당하는 포스코는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그 포스코 철강은 이제 비상장으로 들어갔고 사업회사로 대신에 현재는 지주사로 포스코 홀딩스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포스코도 그 이미지 자체를 탈피하기 위해서 현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과 2차 전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분이 나오는데, 자, 각각 담당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은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AI 직원 신규 채용 경력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포스코 안에서 AI와 스마트 팩토리를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D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 또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뭘 담당하는 거냐? 바로 이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겁니다. 자, LNG라든지 또는 최근에 수소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원개발. 자,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6월 달에도 봤고 7월 달에 보고 5월 달에 봤습니다. 지금 이 포스코 그룹 안에 포스코 DX라든지 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당한 재평가를 다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로 요거와 엮어서 봐요. 그럼 2차 전지는 누가 하느냐? 2차 전지는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가 합니다. 자, 이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담당하는 것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나머지 2차 전지는 폐배터리라든지 리사이클링 또는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또는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리튬은 누가 합니까? 니켈은 누가 합니까? 자, 포스코 홀딩스가 다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것이 포스코 홀딩스 지배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두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중요 기업만 몇 가지 2차전지 안에 있는 기업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보시면 포스코 아르헨티나라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아르헨티나가 뭐냐면 최근에 얘기 나오는 그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리튬 염호 호수를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 있었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 리튬 염호 호수, 직접적으로 거기서 이제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채굴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포스코 홀딩스는 지주사에 대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약하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죠. 리튬이 다시 한 번 더 후반기에 가격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리튬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리튬을 생산해서 해왔던 것을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그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양극재 회사, 바로 포스코 퓨처엠에 넘기는 겁니다. 자, 포스코 필바바라 리튬 솔루션.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SNN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NNC는 합자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뭘 하냐면 니켈을 생산하는 거죠. 자, 포스코가 지금 자원에 대한 부분부터 서플라이 체인을 현재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리튬도 우리가 생산하고 니켈도 우리가 생산해서 그걸로 가지고 리튬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양극재까지 만들어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포스코라는 거예요. 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포스코 GS 에코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요거는 리사이클링 기업입니다.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그 옆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스코 홀딩스고요.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 그 옆에 보면 실리콘 솔루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회사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 실리콘 음극재 회사입니다. 자, 앞으로 넣을 수 있는 신소재까지도 이 포스코 홀딩스가 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포스코 홀딩스가 커져야지만 나머지 회사들을 상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포스코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그룹 자체가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제가 포스코 퓨처엠 반대 신고 간다 했죠. 요번 신고 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신고가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ESS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력에 대한 부족, 그리고 블랙아웃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력이 과잉되어도 우리가 ESS가 필요하고
전력이 부족해도 ESS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 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뭐 다 할 필요 없고, 뭐 우리가 자잘한 기업들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 우리가 이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일진전기,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빅5라고 하거든요. 이 빅5 업체만 보시면 됩니다. 그 신고가에 대한 흐름은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전기차 충전소. 이런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기업 중에서도 다 못 보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몇 가지 좀 집어드린다면 우선 이제 SK네트웍스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SK그룹 안에서 우리가 지금 전기차 충전소를 하는 회사가 SK 내에서만 6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6군데가 이제 통폐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럼 그 충전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이 SK 네트웍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도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충전기 및 부품 이제 이런 업체들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는 이제 우리가 시장이 개별주 흐름이 좀 나타난다면 이런 애플페이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씩 들썩들썩거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플페이는 그냥 알고는 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삼성페이가 등장할 때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보시면 한국정보통신, MBT, 나이스정보통신, 다우데이터 같은 기업들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페이가 이번에 다시 한번 내기에 나왔던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아직까지 애플페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결제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은 반드시 한번 체크해보자. 자, 그리고 이제 PCB. 자, 이것도 조금 별표 놓습니다. 왜 이 PCB가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이제 기판입니다. 기판. 사실 이제 단가 대단히 낮은 것이 이 기판 사업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기판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기판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런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판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들이 대부분 다 전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자기기나 전기류에 대한 제품들이 대단히 많이 투입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판에 대한 수요 자체가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판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우선 이제 가장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왔던 것이 일단 아비코전자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제 이 자동차 기판 관련해서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또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이제 이수 페타시스가 관련된 기업들이 또 상당한 상승이 지금도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반드시 봐야 되는 기업이 이제 대덕전자와,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TL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보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TLB 같은 경우에 대덕전자에서 분사해서 거기서 이제 나왔던 분들이 회사를 차리는 회사인데, 이 TLB는 보면 이제 고부가 가치군에 대한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판 안에서도 이제 접층에 대한 우리 레이어를 쌓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관련된 기업들이 관련된 기판을 납품하는 업체가 TLB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신고가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뭐 대덕전자는 우리가 일반적인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기업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저가는 좀 찍었다고 보고 조금 흐름 자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드리고 나면 뭐 그래서 뭘 사라는 거야? 뭐 저걸 다 어떻게 사? 돈은 한정돼 있는데 그런 또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항상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 저거 알고 있던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접근법을 몰랐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이슈는 계속적으로 돌고 돌고 있습니다.
이슈가 나왔던 것이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되고 있고 한 번 올랐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또 다시 한 번 강하게 올리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결국 우리가 반드시 하락장에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을 선점해야지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을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 이런 핵심적인 트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시장을 선점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좀 더 핵심적인 종목군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자,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경제TV에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붙어있을 겁니다. 그 얼굴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께 나머지 종목에 대한 얘기들 좀 더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시장도 화이팅 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모든 주식이 빨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빨간 주식 화이팅! 네, 지금까지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미리 선정